something. Star Wars Battlefront 2 QHD. 이게 인게임입니다, 여러분. 5만원이었나? 전 울티메이트 사가지고 6만원, 7만원인가? 아마 좀 비쌉니다. 오리진 게임들이 대부분 좀 비싸요. 그냥 사는 게 4만 얼마일 겁니다. 4만 7천원인가? 스탠다드가? 내가 배틀필드 1 살 때도 울티메이트인가 그거 사가지고 11만원 주고 샀는데 통수 맞았지. 하하. 환불도 못하고. 과연 이번에는 통수를 맞을지 안 맞을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베타는 공짜입니다. 이게 질러야 공짜인지 그냥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픈 베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게. 치킨 한 마리 뜯으면 시청하는 것도 괜찮죠. 어설트, 헤비, 스페셜리스트. 약간 배틀필드하고 비슷한데 스타워즈를 접목을 시킨 거네. But it's not all about the power of the individual. The better you play with your team, the more battle points you learn to call in powerful reinforcements.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픽 하나만큼은 정말 갓갓. A wide range of vehicles, both on the ground and in the air. Battle points are also key to bringing iconic Star Wars heroes into battle. In today's beta, you'll experience four. Oh. Darth Maul. Oh. Boba Fett. Han Solo. And Rey. You want to fight? 한 솔로? 한 솔로 해볼까? 주인공 아닙니까? 한 솔로. 아 근데 광선검 휘두르는 것도 깜짝 날 것 같은데. 나 공중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Star card system has been completely rebuilt. These powerful collectibles exist. 파라곤은 얼리얼 4 엔진이고, 이제 배틀프론트는 프로스트바이트 EA에서 제작한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으로 제작한 게임입니다. 프로스트바이트는 일단은 대규모 게임에 거의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배틀필드 1에서도 봤다시피 그 정도 수준의 대규모 전투에서도 굉장히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프레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픽도 조주면서 배틀필드도 배틀프론트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약간 맵을 재활용한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배틀필드에. Star Wars Battlefront 2 contains 5 different multiplayer modes. In today's beta, you get 다섯 가지의 모드가 있다네요. 멀티플레이 모드가. Strategic, objective-based battles. Strike mode. Intense dogfights across high atmosphere and space. And galactic assault. Epic 20 versus 20 all-out warfare. Not ready for multiplayer yet? No problem. Perfect your skills and try out all of your abilities in the arcade mode. Play co-op, versus, or solo, and earn rewards. 은쟁이님 때문에 Star Wars 지금 지름신을 영접할 때 팬릴릴 감사합니다. 우야팬님도 많아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So what happens now? We retaliate, Commander. Commander. As Aiden Versio, a special forces soldier, is equally lethal on the ground as she is in space. 일단은 EA가 이제 한 거라를 안 해주잖아요. 배틀프론트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제가 뭐 소식을 들은 거는 없지만 이때까지 최근의 행보를 봐서는 배틀프론트 2도 역시나 한 거라가 없지 않을까. 뭐 한글화가 그렇게 중요한 게임도 아닌 것 같다만 배틀필드 1에서도 해봤다시피 한글화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이런 게임이 스토리 모드로 가면 한글화가 필요가 하겠지만. Now prepare to dive into the Star Wars Battlefront 2 multiplayer beta. 아우 좋아. 오
일단은 옵션을 최상으로 올려보죠. 다렉12를 켜죠? 일단 다렉12를 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필드1은 초창기 때 다렉12 지원, 베타 때 지원해줬을 때는 오히려 다렉11 모드에 비해서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적화돼서 다렉12가 좀 더 잘 나오긴 하는데, 다이렉트 12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11에 비해서 좀 더 CPU의 다코, 멀티코어를 잘 이용을 하는 그런 다이렉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적인 측면은 다이렉트 11이랑 큰 뭐 별반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UI 퀄리티 모드 4K, 그래픽, 오토, 로우, 울트라, 커스텀, 울트라로 바꾸고 커스텀 바꾼 다음에 또 바꿀 건 없는 것 같네요. 앰비언스 오클루전을 좀 더 올릴 수 있네요. 레졸루션 스케일은 이게 해상도 스케일인데 100 이상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선명해지긴 한데 안티엘리어싱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QHD는 FHD는 이걸 좀 더 올리는 게 좀 많이 선명해지긴 하는데, 모션 블러 마운트는 일단은 중간으로 둘게요. 뭐 저건 취향이라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로 해보도록 하죠. 스나이퍼는 일단 좀 조작에 익숙해진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 캐릭터로 바로 가도록 하죠. 아, 내 분대에 바로 다른 애들이 참여를 하는가 보네. 유저네요 전부 다 한 명 한 명. 나는 어설트 헤비 스페셜리스트 어설트 분대. 좋아요. 오 쏘리. 오 그래픽 조지는데? 그래픽 뭐야 이거. 1킬 1킬 장전. 아 이걸 부수는 건가 보네 우리 목적을. 아 중감도가 너무 낮다 이거 지금. 내가 아까 전에 10으로 해놨더니. 아 잠깐만 중감도 좀 낮추고 올게요. 아 잠깐만. 아우! 수류탄이 뭐지? E가 권총. 아, 샷건. E가 샷건. Q가 수류탄. 어우, 수류탄. 그리고 F가 뭐지 이거? 약간 스킬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네요. 약간 배틀필드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오 죽을 뻔. 아 3인칭으로도 바꿀 수 있네요. C가 이게 3인칭 모드로 바꾸는 거네. X가 그거고 근접 공격. 이게 C가 3인칭 모드에서 바꾸는 거. 뭐 3인칭 모드도 재밌겠는데? 오 알트! 아 알트가 구르기네. 으아! 오 짜식이 말이야. 오케이 1킬. 아악! 스나이퍼가 있나봐. 넘나 강력한 것. 아 장전도 그게 있네. 칭. 아. 과열 무기가 장전 방식이 아니고 과열 방식이네요. 뒤를 털러 가자. 아! 수류탄. 뒤치기 간다.
이상한 막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다. 수류탄 두 쪽! 어! 수류탄 튕겨 나왔다. 자식들, 벌레 같은 놈들. 샷건 들었는데 토탈 배틀 포인트 1400. 아 이게 한판 한번 죽을 때마다 사는 거구나. 오 이거 이거 볼까? 1000원으로 살 수 있다. 자식이 말이야, 난 강력하다고. 오, 리턴 투 더. 아, 전투 공간이 아니야. 오, 조종을 못 하겠다. 이게 원래 비행기는 거꾸로 돼 있어야 되는데 좌우 반전으로 내가 조종을 많이 하는데 헷갈린다 이렇게 하니까. 인버트 플라이트. 와! 어, 뭐야? 뭐지? 미션이 바뀐 거 같은데? 뭐지? 오! 수류탄! 두 척! 아! 수류탄! 테이크업을! 아! 야! 어 뭐야 이겼다. 띠용? 이겼어. MVP랑 이 뭐야 모스킬 데미지 딜 다 받았네 이 혼자서 세 개를.